오랜만에 룩북 찍는 것 같은데 할로윈 룩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룩은 경찰이에요. 이런 경찰 옷 처음 입어봤는데 밑트임이 있더라고요. 트여 있어서 바지를 덧대서 입어봤어요. 이렇게 수갑이랑 총도 같이 준비해봤는데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다음 룩은 악마예요. 작년에는 천사 코스프레를 했는데 올해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악마로 준비했어요. 저 무섭죠? 좀 무서워 보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그냥 되게 귀엽게 한 것 같아요. 악마가 허리가 많이 남아서 되게 좀 핏이 애매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색이랑 검정색의 조화가 뭔가 할로윈에 딱 어울렸던 것 같아요. 다음 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옷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 이렇게 테라복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는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좀 흰 고양이 같지 않나요? 고양이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흉내를 어떻게 내는지 몰라서 입고 있어요. 저는 고양이 흉내 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룩은 신부예요. 되게 타락한 신부? 이런 검정색 신부 옷은 처음 입어봤는데 진짜 이것도 할로윈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스튜디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한번 들어봤는데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나요? 다음 룩은 메이드 소블리입니다. 저는 메이드 옷을 많이 입어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블랙 메이드는 처음 입어보는 것 같아요. 출근한 메이드 소블리입니다. 이제부터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이날 바닥 청소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 사실 집 청소는 제대로 안 하는데 그냥 출근했으니까 열심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문지르는 소블링입니다. 벌써 힘들어요. 다음 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끼 코스튬이에요. 사실 이것도 바니걸이 아니라 이렇게 앞치마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따로 호박도 샀거든요. 호박을 못 열어서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한 입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신상 백처럼 들어봤어요. 할로윈 룩에 어울리는 백인 것 같아요. 그러면 모두들 할로윈 재밌게 보내시고 다음 룩북으로 또 만나요. 안녕.